새로운 경기 이제 이재명이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새로운 경기를 위해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합니다. 우리는 촛불혁명을 거쳐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 능동적 집단지성이 새로운 나라의 문을 열었습니다. 주먹과 권력, 돈의 힘으로 부당하게 지배하고 약탈하던 폭력의 시대를 끝내고 모두가 동등하게 누리고 공존하는 인간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자와 빈자, 강자와 약자, 남성과 여성 등 온갖 영역에서 힘의 격차를 이용해서 벌이는 폭력과 착취의 일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이를 고치려는 그러한 치열한 노력이 폭넓게 진행 중입니다. 정치혁명에 이은 사회혁명, 문화혁명으로 우리는 한 발짝씩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여전히 낡은 체제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고의 잠재력을 가진 최대의 지방정부지만 경기도의 정체성도, 경기인이라는 자부심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수도권이라서 차별받고 서울이 아니라고 소외받으면서 안으로는 지역 격차에 또 신음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16년간 장기 집권한 구태 기득권 세력에게 있습니다. 말만 앞세우는 그들이 사적 이익에 눈이 멀어 도민의 삶과 지역 발전에 무심했기 때문입니다. 정체되고 뒷걸음질 쳐온 경기도는 이제 구시대와 작별하고 활력과 희망이 넘치는 새로운 경기를 향해 출발해야 합니다. 경기는 서울의 변방이 아니라 서울과 경쟁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기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고통스러웠던 제 삶의 경험과 여전히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제 이웃과 서민들의 아픈 현실이 그 꿈의 원천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었고 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약자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판검사가 아닌 인권 변호사의 길을 선택한 것도 시민운동가로서 구속을 감수하며 부정부패 고발에 나선 것도 시립의료원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과 함께 싸우며 수배의 고통을 감내한 것도 또 형제 간의 갈등을 감수하면서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를 끊기 위해 애쓴 것도 모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가깝고 먼 역사에서 공직자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권한과 예산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국민의 삶과 나라의 흥망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남시장으로 인한 지난 8년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불의와 부정을 위한 청탁과 압력, 부패와 타협의 유혹이 늘 주위를 맴돌았지만, 백만 시장의 한 시간은 백만 시간이라는 초심을 내 다시 일깨워봤습니다. 주권자의 명을 따라 억강부약을 실천하는 공직자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민이 자부심을 가지는 성남, 모두가 선망하는 최고의 도시 성남을 만들어냈다고 자부합니다. 능력과 경험으로 모든 국민이 선망하고 31개 시군민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는 새로운 경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당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유일한 필승 카드 이재명이 16년 아성을 허물고 구태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경기도를 탈환해 오겠습니다. 경기도가 최전방에서 전국의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성남에 이어 경기에서 깨끗하고 유능한 지방정부의 모범을 만들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권의 성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것처럼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드리면서 언제나 낮은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1,300만 경기도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첫째, 공평한 기회, 공정한 경쟁, 정당한 몫이 보장되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에서 모든 변화는 시작됩니다. 도민이 행복하고 도민이 주인인 경기를 위해서 도민이 맡긴 권한과 예산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쓰겠습니다. 유사 상품, 가짜 앰뷸런스는 사라지고 불법 고리 사채와 도박, 임금 체불 기술 탈취 같은 모든 탈법적 이익 추구는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도민들은 불법 특권, 특혜, 편법이 사라진 공정한 경기도에서 법과 원칙, 상식과 도리를 지키는 것이 이익이다라고 믿게 될 것입니다. 둘째, 31개 시군이 균형 발전하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경기도는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크지만 국가와 서울 중심 정책으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지역 간 불균형으로 성장 발전의 과실을 고루 누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북부는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고 동부는 환경 보존에 따른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강화에 발맞춰서 경기도의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되게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첨단 기술 산업과 벤처 기업의 요람으로 만들어 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특별한 손실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에 따라서 소외 지역도 교통, 인프라, 산업, 일자리, 교육, 문화, 환경 등 모든 영역에서 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생애 주기별, 영역별로 최고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를 만들겠습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국가의 의무입니다. 생존만을 위한 최소한의 소모성 복지를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보편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성남시는 1인당 예산이 다른 시보다 적지만 정부의 지원 대신에 주어진 자율권을 이용해서 부정부패, 예산 낭비, 세금 탈루를 없애고 정부와 싸워가면서 보편 복지를 확대했습니다. 복지와 지역화폐를 결합한 골목경제 자영업자 살리기 정책은 도에서도 시행하겠습니다.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남의 교육, 복지, 보건, 환경, 경제, 일자리, 여성, 장애인, 보훈, 문화, 예술, 체육 등 각종 정책을 도입하고 새로운 정책들도 시행할 것입니다. 넷째, 여성과 아동, 노인과 장애인은 물론이고 모든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먹고, 입고, 자는 것, 타고, 걷는 것, 숨 쉬는 것에 이르기까지 안전에 걱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불량식품, 유해상품은 사라지고 환경파괴와 미세먼지, 화재, 사고 등 각종 재난, 재해와 범죄는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다섯째, 참여와 자치, 분권과 협력의 모델을 경기도에서 실현하겠습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포괄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자치정부입니다. 도를 중심으로 31개 시군이 특색 있고 조화롭게 발전하며 도민이 자긍심을 가지고 도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배우는 초등학교로서 지방정부 경기도는 참여와 자치, 분권과 협력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 경기도를 평화와 경제가 살아 숨쉬는 희망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분단된 나라에서 특히 분단의 현장인 경기도에서 평화는 곧 경제입니다.
경기도를 유라시아 대륙 진출의 전진기지로 남북 교류 협력의 본무대로 만들어서 한반도 평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안보 논리에 희생당하는 접경 지역을 위해서 더 큰 책임을 지겠습니다. 경기 북부는 대결 시대의 희생자인 변방이 아니라 평화 시대의 남북 간 교류 협력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축소판 경기도를 새 나라가 나아가야 될 모범으로 만들겠습니다. 성남이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었듯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이제 서울의 외곽이 아니라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민주당원 여러분, 경기도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 경기 정명 천년, 올해는 경기도의 이름을 쓴 지 천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천년 경기가 시작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촛불혁명의 완성, 새로운 천년 경기의 출발을 이재명과 함께해 주십시오. 새로운 경기 이제 시작입니다. 새로운 경기 이제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뭐야? 다 끝나고 좀 미리 해야지. 네. 네,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당황스럽게. 이 스텝이 누구예요, 이거? 네. 네, 경기 정령 천년을 맞이하는 올해는 새로 시작되는 해, 촛불혁명의 완성, 새로운 천년 경기의 출발을 이재명과 함께해 주십시오. 새로운 경기 이제